전국에서 처음 공교육에 IB 교육 과정을 도입한 제주는 내년 첫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KCTV 제주 방송은 IB 교육 도입이 가져온 학교 현장의 변화와 교육 효과를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첫 순서는 제주 학생들이 IB를 통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소개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지난 2년간 IB에 대한 인식 변화를 조사한 결과 대학 진학 의지가 커지고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연극 수업입니다. 책상과 의자 대신 교실 바닥에 편하게 앉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고 느낀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2021년 도내 첫 공립 IB 학교로 인증받은 표성고등학교입니다. 일반 학교와 달리 표성고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이 아닌 정규 수업 시간에 연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을 사용해서 다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되게 규칙적으로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영어 교사 외에도 전문 연극인이 보조교사로 학생들과 학기마다 작품을 공부하고 연출까지 해냅니다. 지난 2년간 시행된 IB는 이 학교의 수업 방식은 물론 학생들의 생각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토론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특히 석차 등이 없는 절대평가 방식은 경쟁보다는 협업을 선택해 수업에 함께 재미를 느끼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한 반에 모여서 다 같이 모르는 거 질문하고 설명해주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저는 일종의 감동 같은 걸 받았는데요. 진짜 애들끼리 경쟁 같은 거 전혀 없고 오히려 자기가 아는 게 있으면 더 도와주려 하는 그런 게 엄청 큰 것 같아요. 단순히 지식의 암기보다는 사례 찾기 등 자기 주도 학습을 유도해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늘어났습니다. 실제 제주도 교육청이 민간 연구소에 위탁해 지난 2년간의 IB 표성고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조사한 결과 1차 년도에 비해 대학 진학을 희망했던 학생들이 2차 년도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대학은 조금 취직을 위한 발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IB 교육 과정이 아카데믹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연구자가 되는 경험이 많더라고요.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대학 진학 희망자가 증가한 것은 IB 교육을 도입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 공통된 긍정적인 효과로 내년 처음 IB 졸업생을 배출하는 표성고의 진학 성과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